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거란의 1차 침입과 서희의 활약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2차 고려 거란 전쟁의 구실을 제공한 강조의 정변과 고려 왕실의 막장 드라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18세의 목종을 가지고 놀며 자신의 불륜남인 김취향과 아이까지 낳습니다. 게다가 천추태후는 자기 아들인 목종을 폐위시키고 김취향과 낳은 아이를 왕으로 만들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런 나락골에 크게 분노한 강조는 군사를 몰고 개경으로 쳐들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개경으로 들어온 강조는 김취향과 그의 아들을 즉시 죽이고 천추태후는 귀향을 보내버리는데요. 그 와중에 강조는 목종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죽여버리고는 새로운 왕 현종을 옹립합니다. 이렇게 고려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란의 황제는 계획했던 대로 친히 40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고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1010년에 벌어진 거란의 제2차 침략이죠. 첫 전투는 강동 6주의 최전방이었던 홍화진 전투였습니다. 거란군은 양규와 고려군이 지키던 홍화진을 일주일간 포위 공격하며 항복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양규는 고려군의 장기인 뛰어난 수성 능력을 바탕으로 거란군을 격퇴합니다. 이후 거란군은 홍화진을 스킵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거란군이 내린 결정은 꽤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강동 6주에 있던 고려의 성 내에는 서희의 철저한 준비 덕에 충분한 군사와 무기, 식량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거란군은 11월 중순의 추운 날씨 속에서 40만 대군 플러스 그들이 한 명당 두세 마리씩 끌고 다니던 말들이 식량을 엄청나게 먹어댔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거란 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란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향해 남하하기 시작하고 고려는 강조의 지휘 아래 총 30만의 병력을 집결시켜 통주의 삼수체에서 거란군을 맞이합니다. 당시 강조는 나름대로 전투에 자신이 있었는지 거란군과 성이 아닌 평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특히 강조는 검찰하는 신무기를 믿고 있었는데요. 검찰을 이용해 거란 기마병이 고려군의 진영으로 쉽사리 돌격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고려의 정예 기병과 보병을 잘 활용해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첫 전투의 승리는 일시적으로 강조와 고려군의 사기를 오르게 하였지만 사실 거란군은 전력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고려군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삼아 공격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고려군과 붙어보니 어떠하더냐? 검찰하는 놈이 좀 귀찮긴 했지만 그리 강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약점은 찾아냈겠지? 물론입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기병이 훨씬 적은 데다 움직임도 느리고 병력 배치가 바뀌는 속도도 느린 것이 확실히 전투 경험이 부족한 티가 납니다. 그래, 송나라군과 비슷한 모습이로군. 오늘은 배불리 먹고 말들을 쉬게 해두어라. 내일 총 공격을 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려군은 총 공격을 해오는 거란군을 맞이하여 초반에는 잘 버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르는데요. 초반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그만 방심을 했고 지휘관들과 함께 막사로 들어가 바둑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거란군은 특유의 기동력으로 치고 빠지며 고려군의 힘을 서서히 빼놓는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기병의 천적인 검찰라 할지라도 결국엔 사람이 끄는 것이다 보니 거란 기병의 쉴 새 없는 공격에 점차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거란군은 전선을 길게 늘어뜨려 검차 간의 간격이 벌어지도록 유도했거나 기름과 불을 이용한 화공을 겸하여 검차진을 약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고려군 지휘관들은 한가하게 바둑이나 두고 있었으니 점차 고려군의 견고했던 방어진영에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거란군의 진영이 둘로 갈라지며 숨겨두었던 그들의 히든카드 우피실군이 고려군을 향해 달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피실군은 야율분노, 야율정로, 야율홍고 등 거란의 왕족인 야율씨 집안의 맹장들이 이끄는 최정예 부대였는데요. 이들은 마치 옛 고구려의 개마무사처럼 마레개까지 갑주를 입혔고 엄청난 방어력으로 화살을 튕겨내며 달려와 고려의 방어선을 돌파하였습니다. 검차로도 그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요. 강조의 깃발을 발견한 우피실군은 고려군 지휘막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합니다. 이 급박한 소식은 바둑을 두던 강조에게도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강조는 적들은 입안의 음식과 같아서 충분히 들어오게 한 뒤에 씹으면 된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돌진해온 우피실군에게 강조 이하 고려군 지휘부들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기서 강조는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같은 시각 순식간에 본부가 무너지고 지휘체계가 마비된 고려군은 공황상태에 빠졌고 저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란군이 정말로 바라고 있던 장면이었죠.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에서는 양쪽이 팽팽하게 싸우는 도중에는 생각보다 적을 죽이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균형이 깨져 적을 추격하는 상황에서는 손쉽게 적을 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는 80% 이상의 사상자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쫓아오는 거란군은 기병이고 도망치는 고려군은 보병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나마 고려군들은 가까운 통주성으로 도망치면 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통주성 방향의 트로는 이미 거란군에 의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군사들은 약 20km 정도 떨어진 곽주성을 향해 죽음의 하프 마라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결국 이 전투의 패배로 고려가 키워온 수많은 장수들과 알토란처럼 모아온 정예 야전군 3만이 전사했고 다치거나 포로로 잡힌 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곽주성으로 가는 길에 있는 완악령이란 고개에서 몇몇 장군들이 대오를 정비하고 활로 일제사격을 가하며 거란군 추격대를 저지해준 덕분에 전멸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조의 작전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는 대체 왜 거란을 상대로 평지에서 대회전을 벌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걸까요? 이건 누가 보아도 기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강조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반역자였고 군사를 곳곳에 나누어 배치했을 경우 같은 편인 고려군으로부터 배신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는 불리함을 안고서라도 고려군 주력부대 대부분을 직접 이끌고 전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검찰을 준비하는 등 나름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려에게 너무도 큰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치가 전략을 앞서면 반드시 패배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통주성 안에서 강조군이 학살당하는 것을 본 통주성 지휘부는 전의를 상실하여 성문을 열고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몇 용감한 장수들이 지휘부를 설득하여 거란군과 맞섰고 통주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통주성 전투는 약 2주간 펼쳐졌는데요. 거란군의 파상 공세에도 통주성은 결국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흥하진을 굳게 지키던 양규에게도 강조의 패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려의 주력군이 증발했다는 비보에 양규는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뒤이어 거란 성종이 양규에게 사람을 보내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니 항복하라며 회유했다고 하는데요. 양규는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고는 곧장 1만에 달했던 흥화진의 정예병들 중 최정예 결사대 700명을 뽑아 후방 교란작전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편 통주성 공략에 실패한 거란 성종은 고려의 패전병들이 도망쳤던 곽주성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거란군이 몰려오자 곽주성 방어사 조성우는 겁을 먹고 도주, 곽주성은 어이없게 거란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됩니다. 곽주성은 나름 큰 성이었고 거란이 개경까지 진격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에 거란에게는 훌륭한 중간기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소식을 들은 몇몇 작은 성들도 거란에 항복하였고 이제 거란군은 고려의 수도 중 하나인 서경, 즉 지금의 평양을 향해 진격합니다. 당시 서경은 삼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철옹성이었는데요. 많은 병력과 함께 식량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이 온다는 소식에 겁먹은 서경부 유수 원종석은 졸장부처럼 이미 항복문서를 만들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거란 성종이 보낸 사절단이 도착하자 원종석은 그들을 성 안으로 받아들여 극진히 대접하죠. 그런데 그 즈음에 서경성으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다가오는데요. 그들은 바로 동국면의 중랑장 지체문이 이끄는 기병대였습니다. 지체문은 뛰어난 군술과 지략을 겸비한 장수로 당시 동국면에서 여진족을 견제하고 있다가 거란이 쳐들어오자 서경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지체문은 서경에 도착하자마자 서경은 난공불락의 성이니 결사항전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서경부 유수였던 원종석은 이를 묵살하고 거란 사절단에게 항복문서를 주어 거란 진영으로 출발시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지체문은 자기 휘하의 병력을 성 밖으로 보내 거란 사절단을 모두 죽여버리고는 항복문서는 불태워버렸죠. 진심 상남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종석과 서경의 장수들은 지체문에게 이제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으니 당장 꺼져라 라며 그를 성 밖으로 내쫓습니다. 하지만 지체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으니 그것은 바로 지체문의 상관이자 동국면의 사령관을 맡고 있던 탁사정이 대부대를 이끌고 서경에 당도한 것입니다. 지체문은 탁사정에게 합류하여 서경성으로 들어갔고 탁사정은 고려 동국면의 사령관답게 졸장부 원종석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 결사항전을 선포합니다.
한편 그 시각 개경에서는 고려의 젊은 왕 현종이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시간을 끌기 위해 서경을 포함한 고려는 거란에 항복한다는 문서를 써서 거란 성종에게 보냈는데요. 이 항복 사절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거란 진영에 도착했고 거란 성종은 고려가 항복했다고 여겨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 중 두 명을 뽑아 앞으로 서경을 다스리게 될 서경 유수와 부유수로 임명하고는 전쟁이 끝났으니 서경으로 가서 고려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며 벽당까지 해주고는 서경으로 출발시킵니다. 하지만 서경으로 가는 길목에는 고려군이 매복하고 있었죠. 먼저 출발한 서경 유수와 200기의 거란군은 아무 생각 없이 콧노래를 흥얼대며 서경성으로 이동하던 중 매복하고 있던 지체문 부대에게 전멸당합니다. 여기서 살아나간 거란군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뒤이어 따라온 서경 부유수와 1000명의 거란군 역시 고려군의 먹이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거란 성종은 이성의 끈을 놓쳐버리곤 길길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는 괘씸한 고려민들을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며 서경을 향해 돌진, 공격을 퍼부어대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된 서경성 전투는 성벽뿐 아니라 성 밖에서도 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처음에는 고려군이 거란군 3천여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며 승리합니다. 하지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고려군은 거란군의 유인전술에 속아 대동강변의 마탄까지 거란군을 쫓아가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고 결국 매복해 있던 거란군들에게 사방에서 공격당합니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여러 장수들과 1만에 가까운 병력을 잃으며 대패합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고려군은 서경성 안으로 후퇴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이제 완전히 포위되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매우 떨어져서 서경성 내에서는 슬슬 항복하자는 의견도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서경성 북쪽에서 한 무리의 군대가 포위망을 뚫고 서경성으로 입성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1편에서 등장했던 발해의 왕족 대도수의 부대였습니다. 매우 지친 기색이 역력한 대도수는 그동안 청천강 방어선에서 거란군을 저지하며 싸웠지만 결국엔 식량과 화살이 떨어져 서경성으로 후퇴하였다며 원통했습니다. 그리곤 발해의 왕족답게 결사항전을 주장하며 항복하자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한편 이 무렵 지체문은 서경의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개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고민을 거듭하던 서경의 지휘관 탁사정은 대도수에게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 위한 야간 기습작전을 제안합니다. 탁사정은 대도수가 동문으로 나가 거란군을 기습하면 자신이 주력을 이끌고 서문으로 나가 후방을 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막상 대도수가 성문을 열고 나가 거란군을 기습하자 탁사정은 휘하 병력을 이끌고 서문으로 나가 남쪽으로 도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궁면의 사령관이었던 탁사정이란 걸출했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희대의 졸장으로 전락하여 역사에 기록되는 순간이었죠. 동시에 용감하게 거란군을 기습했던 대도수는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인물로 남게 됩니다. 대도수는 이때 거란과 싸우다가 포로가 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서경은 탁사정의 주력군과 대도수군까지 잃고 사면초과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경에는 걸출한 장수도 충분한 병력도 없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죠. 하지만 서경에는 훗날 거란의 3차 침입에서 강감찬과 함께 일명 강듀오를 결성하시는 강민첨 장군이 있었습니다. 강민첨과 고려군은 서경성에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란의 2차 침입 이야기 1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2편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역사위키의 최신 영상과 각종 게시물들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